이렇게 그 화면상에서는 잡힐지 모르겠지만 초창기 모델과 비교를 하면 신형 쪽이 조금 더 넓어진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95년 모델 기준으로, 85년 모델 기준으로 했던 스니커즈랑 비교를 하더라도 신형 모델이 조금 더 넓은 감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스니커즈를 다시 신어봤어요. 다시 신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스니커즈의 요 쉐이프, 발 쪽이 모아주는 쪽이 훨씬 더 좋다고 느끼는데, 이 풋살 전용으로 만들어진 이 살라 제품의 특징상으로는 이 제품보다는 발볼이 조금 더 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앞코를 비교를 해드렸지만 이 제품에 와서 앞코의 형태는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퍼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번 보이실라나? 네. 생각보다 신발에 앞코가 앞쪽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신발이 좀 이상하게 만들어졌다 하고 느꼈던 건데, 왜냐하면 초창기 모델과 비교하면 그 부분이 확연하게 많이 튀어나와 있고, 중간 개선 모델과 비교를 하더라도 어퍼의 모습과 그 다음에 요 고무의 두께, 높이는 중간 개선 모델보다는 약간 낮아지게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 제품의 앞쪽 코의 모양을 조정을 한 이후에 이 모델이 앞쪽에 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고무가, 아 이거는 그 고무가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사실 그 롱킥을 하거나 할 때 개입이 직접적으로 그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마이너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발의 외부의 형태에서 초창기 모델이 좋았던 건 뭐냐면, 이렇게 만지면 어퍼와 그 다음 어퍼의 엣지를 따라서 고무 이 러버 아웃솔 창이 그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도 이질감이 없는데, 지금 모델 와서 이렇게 어퍼랑 그 다음 가격을 만지면 밑에 이렇게 어퍼와 이게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고무가 쭉 다 튀어나와 있어요, 외부로. 물론 이제 일반적인 이런 TF화들이 기본 특징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시계, 그러니까 큰 경기도 소화할 수 있다거나 하는 시계 제품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미즈노 아식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지면 지금 어퍼랑 그 다음에 이 아웃솔 그 창이 이렇게 같이 만져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쉐이프가 이 신발의 엣지 형태, 어퍼의 끝 엣지 형태로 러버가 잘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건데, 이 제품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 제품 이렇게 쭉 만지면 고무가 쭉 만져져요. 어퍼는 일체감이 없이. 그 얘기는 어퍼의 엣지를 따라서 엣지보다 고무 쪽이 더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죠. 실제로 공을 다룰 때는 발바닥을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앞코가 튀어나와 있다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풋살에서 전혀 문제는 되진 않아요. 그리고 그 미즈노 특유의 고도의 그 유연성이 이 아웃솔 플레이트 그대로 지금 적용이 돼서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고, 말씀드렸지만 앞코도 굉장히 가볍고, 그런 부분들은 다 장점이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역시 미드솔의 높이인데, 미드솔 높이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댓글을 보더라도 저처럼 아스레타처럼 일정하게 미드솔의 높이가 조금 더 있거나, 요것만 지금 아식스랑도 비교하더라도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면 이 아식스 쪽에 미드솔 중창의 높이가 훨씬 더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타입을 좋아하는데 제가. 그거에 비하면 이 풋살 전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풋살 그라운드에서 완벽한 밀착성, 그러니까 그라운드 바닥과 신발의 완벽한 밀착성을 위해서 미드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지 않냐, 이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대신에 이렇게 낮게 설정되어 있는 미드솔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건 이제 직접적인 터치감 같은 것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큰 게임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하거나 11대 11 경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낮은 미드솔 제품은 발의 피로도 같은 것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겠지만 중간 부분이 이렇게 휘어질 정도로 굉장히 고도의 유연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어서, 뭐 미즈노가 말하는 맨발 간격은 충실하게 수행해주는 제품이긴 하지만 반대로 발의 피로도가 쌓일 가능성이 좀 높고, 그 다음에 롱킥을 하거나 강한 슈팅을 하거나 할 때는 킥 손실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재팬이라 그래서 저희가 뭐
저희 이제 구독자분 SH님께서 이미지를 보내주시고, 이 제품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는데, 이미지 제가 사진상으로 봤던 거랑 천 차이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요 흰색 아래쪽 써 있는 요 흰색 부분이 보통 아식스라든지 과거에 파르카스 제품 같은 경우는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쉔크 강성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여기 안 휘어지도록. 힘을 엄청 강하더라도. 그러나, 미즈노는 미즈노 풋살 라인에서의 제품의 특성, 고도의 발의 유연성과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이게 쑥 휘어지면서 발이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차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초창기의 모델도 모렐리아 AS 큰 경기를 염두에 둔 애스트로터프용은 이렇게 휘어지질 않았었고 이 정도 단계 와서는 이게 휘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델명이 ASD TF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쭉 휘어지면서 초창기 모렐리아 제품에 그러니까 그 스터드 있는 제품에 그 감성 고도의 맨발 감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제품처럼 생각이 됐고 이제 그런 전통이 어느 정도 여기 와서도 지금 구현이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얼마나 발바닥이 그거 하냐면 여기 이렇게 눌리면 이렇게 쑥쑥 들어가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개인의 발에 발의 움직임, 미세한 움직임을 이 신발이 그대로 다 받쳐줄 수 있는 정도는 된다. 다만 큰 경기를 하거나 미드솔이 약한 거에 대해서 그 발의 피로도가 증가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오늘 그 댓글상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데 피로골절 피로골절 얘기해 주셨는데 물론 신발에 이런 형태가 피로골절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피로골절 상태로 예를 들면 그 발뼈에 누적된 피로가 쌓여있는 경우에는 이런 신발을 신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단단하게 그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등산화라든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군화 같은 거를 신고 100km, 200km를 행군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그 고도로 운동화 같은 약하게 만들어져 있는 일반 조깅화를 가지고 산악지형을 포함한 여러가지 형태의 장거리 보행은 실제로 좀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 차이가 바로 이제 이런 건데 그 발의 피로도를 할 때 발이 이 발뼈가 움직임이 지나치게 많으면 그만큼 발의 피로도는 증가되는데 이게 신발이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마이너스긴 해요. 대신에 풋살 경기의 특성을 또 고려를 해보면 한 번 딱 들어갔을 때 큰 경기처럼 40분이다 30분 이렇게 연속으로 뛰진 않죠. 그 다음에 1회 주파거리가 풋살 경기장의 규격이 작기 때문에 축구처럼 스프린트 거리가 한 번에 뛰는 거리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끊어서 뛰고 그 다음에 짧은 거리를 반복해서 뛰고 그런 경우에는 최적화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고 반면 큰 경기를 소화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밑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그거는 피로도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미즈노가 예를 들어서 맨발 감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맨발로 정말 뛰어보면 돼요. 맨발로 뛰는 것과 맨발로 아닌 신발을 신고 뛰는 것 사이에서 발의 피로도가 어느 쪽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신발을 신지 않고 운동장을 달리는 거랑 신발을 신고 달리는 것 사이에서 발의 피로도 그게 어느 쪽에서 더 발의 피로도라든지 뭐 이런 관절의 보호 차원 그 다음에 전반적인 그런 차원에서 어느 쪽이 더 편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모렐리아라는 특성 그 다음에 모렐리아의 고유의 컨셉 거기에 미즈노만의 이 그 설계 방식 고도의 어퍼도 부드럽게 만들고 소울도 부드럽게 만들어서 착용자의 발의 움직임을 신발이 그대로 다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해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 미드솔과 중창이 얇은 것들은 역시 그런 측면에서 어느 측면에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마이너스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본인이 어떤 그라운드 환경에서 내가 운동을 하느냐 하는 점을 고려를 해서 만약에 주로 나는 풋살용 전용 신발이 하나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아, 풋살 전용이 아니라 난 풋살도 가끔씩 하긴 하지만 주로 야,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운동장 개방이 안 돼서 운동을 잘 많이 못 하겠지만 넓은 그라운드 11대 12 경기도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을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만큼 전반적인 발의 안정성을 갖고 오는 데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운동화하고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여기 있는 신발이 나이키의 플라잉 니트 신발이에요. 플라잉 니트 신발인데 이 플라잉 니트 신발은 정말 니트 상태로 되어 있어서 진정한 맨발 감각에 가까운 신발이고 이 신발을 신고 사실 드리블만 한 직선의 방향에서 드리블만 한다 그러면 어퍼 자체가 굉장히 얇고 그 다음에 그 니트의 뭐라 그래야죠? 부드러움이 그대로 다 있어서 발을 움직이는 데는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직접적인 그 볼 터치감도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이걸 신고 축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부드러운 어퍼, 니트 어퍼가 발을 안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해요. 홀드성이 없이. 그래서 이런 신발을 신고는 축구를 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이 어느 정도의 내가 원하는 어퍼의 텐션이 내가 원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본인들이 나름대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런 각 축구화들이 내가 원하는 정도의 어퍼 텐션이 잘 유지가 되고 그게 최초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신는 동안에 잘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정말 발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부드러운 어퍼를 원하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실 때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러면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린 거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역시 이제 가격 부분과 그 다음 제품이 풀캥거루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도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이유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 이 점이 좀 불만이다.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 제품은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먼저 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즈노 일본 사이트에서도 아직 이 제품이 출시된 거는 못 봤어요. 예, 이제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가격으로 나올지가 좀 궁금하긴 하고, 그 다음에 신발 뭐 내부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즈노는 이 라이닝 자체를 크게 두껍게 지금 사이드 쪽은 하지는 않은 상태고, 물론, 어퍼 전체에 캥거루 가죽에 패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미즈노는 이렇게 봐서는 사실 프리미엄 캥거루 가죽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광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약을 발라서 가공 과정을 그래서 사실은 크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덜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제품들을 아식스 같은 경우는 딱 놓고 보더라도 여기는 지금 무광 처리가 되고 여기 유광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죽의 균일 밀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 아식스에 있는 이런 유광 처리 광 처리가 되어 있는 형태가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미즈노는 그런 부분을 생략해서 아주 캥거루의 오리지널한 느낌이 들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카치 뭐 프리미엄 스카치 몰레더라고 하나요? 약간 발수 이런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신발 중간에 보면 요 흰색 끈은 요 흰색 보이는 부분 안쪽으로 지금 끈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제 것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제품도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사실 메이드 인 제품 치고는 조금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마감이 별로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오른쪽 왼쪽 두 군데 다 보면 이렇게 가운데 흰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이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실이 내부 안쪽에서 실 마감을 하는 부분인데 실을 끊어내 버리거나 했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끊어내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흰색으로. 근데 그거는 약간 왜 그랬는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고 다행히 쿠셔닝 그러니까 미드솔 자체가 얇긴 하지만 여기 보통의 FG 모델 타입의 미드솔은 여기가 딱딱한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딱딱한 종이 같은 그런 소재들을 보통 골판지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고정시킨 데 비해서 여기에는 이 미드솔에 해당하는 인솔을 벗겨낸 부분도
쿠셔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솔 자체 쿠셔닝에다가 미소솔 자체 되는 쿠셔닝, 그 다음에 여기 아마 이게 에바 스폰지 같은 거나 뭐 그런 걸 텐데, 강도가 조정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발 자체가 주는 그 쿠셔닝 자체가 뭐 러닝화의 쿠셔닝 정도는 아니지만 뭐 일반적인 우리가 그 축구화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 정도의 쿠셔닝은 충분히 구현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드솔 자체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거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조금 더 어떤 분은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착화감 전체에서 그라운드에서 큰 경기를 치르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만족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리뷰를 해드린 거는 모렐리아 살라제 팬티에프, 여러 많은 분들이 기대를 아마 하셨을 텐데 이 제품은 확실하게 풋살용으로 분류된 제품이기 때문에 풋살을 주로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뭐 풋살 선수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이 있고, 발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뭐 발을 가장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뭐 데스포르치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데스포르치는 이제 고무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비교를 하면 소위 말해서 맨발 감각에서는 미즈노가 압도하지 않을까. 다만 발의 홀드성은 데스포르치나 이런 제품보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그 흰색을 만약에 구할 수 있으면 흰색계 그 스티칭 변경 모델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이 창, 미드솔과 이런 부분에서 창의 무게에서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으면 이제 그 제품의 스티칭과 관련해서만 따로 리뷰를 하는 건 조금 큰 의미는 없긴 한데요. 어쨌든 제품 자체에 약간 어프 단체 변형경이 있는지 이제 그건 좀 제가 확인을 해보고 나서 리뷰를 하고요. 또 가끔 이제 이런 제품들의 무게를 되게 궁금하시는 분이 계신데 모렐리아답게 이 TFR을 만들면서도 무게를 230g 정도로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경량화라에서는 아마도 데스포르치보다 훨씬 더 앞서지 않을까. 그리고 신발이 어쨌거나 부드럽게 밀착이 되고 경량화가 되면 그 경량화와 그 다음에 부드럽게 밀착되는 부분들은 경쾌한 풋워크에는 큰 도움이 되기는 하죠. 그러니까 신발이 무겁고 막 문대학 팀처럼 막 300g 가까이 된 이런 신발보다는 훨씬 경쾌한 움직임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도 장점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경량의 무게, 부드러운 어퍼, 낮은 중심, 그 다음에 낮은 앞코, 그 다음에 발볼의 그 여유,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낮은 무게중심, 그 다음에 너무 부드러운 어퍼 이런 것들은 큰 경기를 염두에 두신 분한테 마이너스 요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그 신어보시고 저희 리뷰를 참고하신 다음에 신어보시고 본인이 맞는, 찾는 아니면 본인의 운동하는 환경에 맞는 신발인지는 꼭 체크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미즈노 모렐리아 살라 제펜티에프 전용 풋살 전용 제품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